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웹D 핵심 일러스트레이터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시험 전 반드시 외워야 할 일러스트레이터 예제들을 엄선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툴로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사이즈는 A4,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활용할 툴은 펜툴로서 펜툴은 드로잉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로 직선과 곡선으로 된 패스를 그릴 수 있으며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각점을 클릭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기준점 추가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중앙을 클릭하여 점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추가된 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툴박스에서 기준점 변화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에 있는 점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곡선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을 드래그하여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아래에 있는 점을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앵커 기준점을 위로 드래그하여 뾰족한 모양의 곡선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하고 면색상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트를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리드를 이용해 점통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그리드를 보이게 하기 위해 뷰, 쇼 그리드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도큐먼트에 그리드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시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을 그리드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 뷰, 스냅 투 그리드 메뉴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줌 툴로 화면을 확대합니다. 툴박스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그리드에 맞게 포인트를 클릭하면서 전통 문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그려지면 선택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팔레트를 연 후 웨이트를 조정하여 적당한 두께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의 속성을 면의 속성으로 바뀐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아웃라인 스트로크 기능은 펜툴이나 선툴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일반적인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편집하기 위해 뷰, 스냅 투 그리드 메뉴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문양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그라디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더블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팔레트를 엽니다. 타입은 라이너, 색상을 임의 색상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색상을 바꿈에 따라 오브젝트 색상도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리드를 통해 오브젝트를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였으며
그라디언트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패스를 따라가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를 따라가는 텍스트는 심볼 로고에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먼저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툴을 이용하여 우선 패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박스의 원형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에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길게 클릭하여 패스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에 원형 툴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패스를 따라 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도큐멘트에 패스 따라가는 글자 만들기라는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상단에서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자 앞에 바운딩 박스를 클릭하면 글자의 위치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 문자 툴을 사용하여 패스를 따라가는 텍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패스 파인더의 팔레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패스 파인더 팔레트는 서로 겹쳐있는 오브젝트들을 합치거나 나눠서 새로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윈도우 패스 파인더 메뉴를 열어서 패스 파인더 패널을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나이티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겹쳐진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먼저 준비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졌습니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프론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각각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뒤에 위치한 오브젝트에서 앞에 위치한 오브젝트 면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인터섹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각각의 오브젝트를 준비합니다.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인터섹트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서 겹쳐지는 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익스클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각각의 오브젝트를 준비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익스클루드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교차되는 부분만 삭제됩니다. 다음으로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패스파인더의 기능들을 적용한 후 두 개의 각각의 오브젝트들은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져 개별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오브젝트 언그룹을 실행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디바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오브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3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선택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트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그룹을 눌러 오브젝트를 개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들을 삭제됩니다. 이번에는 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개의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선택합니다. 앞쪽에 2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면 색상을 동일한 색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3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머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머지는 기본적으로는 트림과 같으나 면 색상이 같으면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러 언그룹 메뉴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색상이 같은 오브젝트는 하나에 합쳐졌고 색상이 다른 오브젝트는 트림과 같이 겹쳐져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삭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한 후 같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크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위에 위치한 오브젝트와 겹쳐지던 부분만 남깁니다. 다음으로 아웃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없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삭제하고 화면에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아웃라인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디바이드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외곽선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음과 같이 준비한 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100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위에 위치한 오브젝트만 남기고 교차되는 모든 부분은 빠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스파인더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얼라인 팔레트를 이용해 태그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New Document 창을 열고 사이즈는 A4,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Document를 한번 클릭하여 Ellipse 대화 상자가 열리면 Width Height 각각 80pt로 입력합니다. 오케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80pt의 크기로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화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원을 선택한 후 크기 조절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 스케일에 50%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두 개의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엽니다. 먼저 Vertical Align Center를 클릭하여 수평 정렬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선택 툴로 안쪽에 작은 원만 선택한 후 Shift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큰 원과 중앙의 작은 원을 함께 선택한 후 Align 패널에서 Horizontal Align Lef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은 원이 큰 원의 가장 왼쪽에 정렬됩니다. 다음으로 큰 원과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을 함께 선택한 후 이번에는 Horizontal Righ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작은 원이 큰 원의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선택 툴로 모든 원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그룹 메뉴를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듭니다. 툴박스에서 라인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수평의 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팔레트에서 Vertical Align Center를 선택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렬합니다. 그 다음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개별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해제한 후 합치고 싶은 도형만 선택하여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의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면색을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면색을 CMYK로 바꾸고 다시 위쪽의 오브젝트들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역시 면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패스파인더 패널의 기능과 얼라인 패널의 기능을 이용하여 태극 문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이트 아웃라인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크레이트 아웃라인 기능은 문자 툴로 작성된 텍스트에는 편집이 불가능하므로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고 면의 속성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툴박스에서 문자 툴을 클릭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영문 멀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적당히 키우도록 합니다. 문자 툴로 작성된 오브젝트는 그라디언트 형태 변형 등의 수정을 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Type, Create Outlines 메뉴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일반 속성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에는 Pathfinder 패널을 조합하여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사각 툴을 선택하고 중앙에 긴 사각형 형태를 하나 그립니다. 선택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엉그룹 메뉴를 선택하고 가로지르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모든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하고 면색상을 파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역시 면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자 툴을 입력하고 Create Outlines 메뉴를 통해 일반 속성으로 변경한 후 색깔 등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비틀기 툴을 이용하여 3색 태극 문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틀기 툴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회전시켜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를 열고 사이즈는 A4,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 원형 툴을 클릭하여 도큐멘트를 한번 클릭한 후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00, 하이트 100피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확히 100피트 사이즈로 정원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줌 툴로 도큐멘트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직선 툴을 선택하고 원 위로 다음과 같이 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방금 그린 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2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번 더 복사하기 위해 Ctrl D 단축키를 눌러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선택 툴로 원과 라인을 모두 선택합니다. 얼라인 팔레트를 열고 Horizontal Align Center, Vertical Align Center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라인과 원이 정가운데로 정렬되게 합니다. 다시 Pathfinder 패널을 엽니다. Pathfinder 패널에 Divide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원과 라인이 분리되도록 합니다. 이때 모든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졌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엉그룹 메뉴를 클릭합니다. 3색 태극 문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United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역시 아래쪽에 두 개의
부분을 선택하고 유나이티드, 역시 남겨진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삼색 등분된 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도형을 왜곡시키기에 툴박스에서 비틀기 툴을 엽니다. 비틀기 툴을 더블 클릭하여 트윌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 100, 하이트 100, 앵글은 0, 인텐시티 50%, 트윌 레이트 40도, 디테일스는 10, 심플리파이는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브러쉬와 원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원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택 툴로 먼저 모든 원을 선택한 후 다시 비틀기 툴을 클릭하고 정확히 일치시킨 후 정 가운데를 두 번 정도 가볍게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문양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필요한 색깔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삼색 태극 문양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trl D를 활용하여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trl D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으로서 바로 전에 실행한 명령을 반복하는 단축키입니다. 먼저 파일, 뉴 메뉴를 실행하여 사이즈는 A4, 컬러 모드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를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엽니다.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로 설정합니다. 필요없는 슬라이드는 삭제한 후 왼쪽의 슬라이더를 클릭하고 면색을 샵 F79B1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의 슬라이더는 FCD2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도큐먼트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는 10, 하이트는 30 포인트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줌 툴로 그려진 원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원형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회전 툴을 클릭하고 Alt를 누른 채 중심점을 아래로 드래그하여 Rotate 대화 상자를 엽니다. 앵글을 15도로 입력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15도로 타원이 하나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trl D를 눌러 같은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꽃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꽃 안쪽의 공간을 예쁘게 채우기 위해 선택 툴을 선택한 후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면색상을 F0512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 별 툴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마우스 버튼을 놓지 않고 키보드의 방향키 위쪽을 계속 누르면 꼭지점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설정한 후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 선택 툴을 선택한 후 방금 만든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라운드 코너스 대화 상자가 나오면 적당한 값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둥그스러운 모양의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 D를 이용하여 꽃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핵심 파트를 마치겠습니다.